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트라의 찬양과 연주 후에 교육대회장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어제 금요철야 2부에는 4월 은사집회가 있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지금 네 번째 있는 은사집회인데요. 달이 갈수록 더 큰 권능으로 보장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님께서 4월에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큰 권능으로 나타내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보장하셔서 또 더 크게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먼저 간증 한 가지 드리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델리 만민교회에서 보내주신 간증인데요. 은사집회 마치면서 자료화면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당시는 이 아이가 4세 아이가 걷지 못했던 이제 4세 아이의 문제가 치료돼서 간증을 급하게 드렸는데 이 아이도 등록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예, 부모와 이 아이 가족이 등록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아이의 상태를 잘 몰랐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어제 하루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 일꾼들이 열심히 그 가족에 대해서 확인하고 알아보고 또 그 하루 만에요 호전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또 추가로 오늘 간증을 먼저 드리고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4세 마양 아동입니다. 병명은 선천성 운동 실조증입니다. 마양의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당시 문제로 인해 아이는 산소 결핍으로 인한 뇌와 장기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마양은 4살이 되어도 손으로 음식을 잡지 못해 혼자 음식을 먹지 못했고 지팡이나 물체를 의지하지 않고는 혼자 서 있지도 걷지도 못해 부모는 아이를 항상 업고 다녀야 했습니다. 부모는 병원을 찾았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받지 못하고 단지 발육이 느리다며 약과 영양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자 큰 병원을 찾았고 마양은 선천성 운동 실조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마양이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되고 후에 청각장애와 실명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뇌 손상이 왔거든요. 이제 더 좋지 않게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설명도 들었습니다. 마양은 태어날 때부터 뇌에 백질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는데요. 백질이란 뇌의 조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발이 있어도 뇌에서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조직이 잘못되면 손상을 입으면 손발이 멀쩡한데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고 또 몸에서 손발의 근육이나 어떤 조직이 잘못되지 않아도 뇌에 관장하고 있는 뇌의 조직이 손상을 입으면 마비가 오고 운동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근데 아이는 그렇게 뇌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움직이거나 서거나 뭐를 잡거나 하는 것들을 못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의사 선생님이 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지구상에 손상된 뇌를 치료할 어떠한 치료약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해야 될 것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3월 말 지인을 통해 델리 만민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양 가족은 힌두교인으로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문제가 너무 절실하니까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또 전도를 받아서 처음 오셨습니다. 그것이 3월 말, 지금부터 한 달밖에 안 된 거죠. 처음 교회에 출석한 날 밤 마양의 어머니는 누군가가 자신을 누르는 듯한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가면 고통을 주는 이런 상황인 건데 교회 출석한 후 마양의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교회 잘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은사집회를 준비하며 3일간 금식하고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마양의 부모님은 함께 십자가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섬기던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인도 델리 만민교회 담임하시고 또 인도 선교를 열심히 해주시는 김상희 목사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김상희 목사님과 일꾼들이 이렇게 초신자에게 치료받고 응답받을 준비를 시킨 거잖아요. 아무리 절실이 왔다 할지라도 준비, 최소한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급하게 치료되고 역사되는 것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난날에 우상 다 버리게 됐고 또 초신자인데도 3일 금식을 부모님이 하시고 십자가에도 듣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은사집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 준비를 시켰더니 또 이 과정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순종을 해서. 그러니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4월 은사집회 당일 가족은 함께 은사집회에 참석했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참석했고 환자 기도를 받은 후 놀랍게도 아이는 갑자기 혼자 서더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놀라셔서 아이를 붙잡는데요. 아이는 막 걷고 싶어하고 아이를 막 붙잡으시는데 교회에 처음 왔을 당시 아이에게 사탕을 줘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은사집회 후 사탕을 줬더니 본인이 직접 까서 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요, 어제 하루 동안에. 자, 마양의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한다 고백합니다. 마양은 이제 혼자 음식을 먹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네. 뒤로도 가고, 네, 손도 흔들고, 네. 전에는 이 손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탕을 줘도 잡지를 못해서 먹지를 못했는데 이 사탕을 줬더니 그 껍질을 까서 그냥 먹고 저렇게 혼자 놀고 있습니다. 네, 은사집회 후 아이의 치료받는 속도가 너무 빨라 병원 진단서가 없었다면 불치병에 걸렸던 아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회복을 치료의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은사집회 시 네, 마양의 부모님도 치료를 받았는데요. 모친은 말씀을 들을 때 심한 복부 통증이 있었는데 환자 기도를 받을 때 온몸에 뜨거운 것이 임하는 것을 느꼈고 복부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부친은 평소 몸이 무거웠는데 환자 기도를 받을 때 자신의 몸에서 검은 남자가 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악한 영의 역사이죠. 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 후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인도는 우상을 많이 섬겨서 악한 영에 시달리고 또 귀신 들린 이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번 4월 은사집회 때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파키스탄 내서 귀신이 나간 이런 간증도 또 보내오셨어요. 근데 그것도 인도에서 송출한 그 유튜브 GCN 방송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GCN 방송이 나가면 인도에서 그걸 받아서 또 유튜브 방송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통역하는 것들로 입혀서 그래서 힌디어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을 시청하는 주변 나라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몰랐던 파키스탄에서도 보고 계시고 또 이름도 처음 들어본 나라 생소한 나라에서도 보고 치료받아서 또 인도로 알려주셨고 인도에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또 악한 영이 시달리던 분도 치료받아서 평안해졌다라는 간증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치료받으신 분들 중에는 뭐 지금처럼 몸이 무거웠는데 기도받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몸이 무거웠을 때는 일상생활도 하기 어려웠고 직장생활도 하기 어려웠는데 그런데 기도를 받고 치료받아서 이제는 직장생활도 하고 건강하게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라는 간증도 많이 들어보는데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다양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요 악한 영에서도 제일 밑에 쫄병. 그러니까 당의자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라고. 눈도 못 마주친다고. 그러니까 당의자님 귀신 물리칠 때요 너무 쉽게 평안하게 물리치셨어요. 지금까지 당의자님 사역은요 물러가라면 물러가는 거였고 기도하면 다 물러갔어요. 발작 그냥 발작이 아니라 물러가면서 귀신이 떠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건 예수님
주님의 사역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떠날 때는 사람에게서 떠나면서 이렇게 막 진동을 사람의 몸에 진동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 나가긴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사람 앞에 반항을 못하죠. 당회자매 사역이 그러하셨고 또 만민의 사역이 그리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그렇게 목자의 권능으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권능 너무나 빠르고 신속하게 역사되어지는 걸 보면서요 저도 야 당회장님 말씀을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항상 보장해 주시지만 당회장님께서 이제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눈에 본바 손에 만진바 되도록 보장을 해 주시는가. 저도 당회장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들 잘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당회장님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고요 뭐 이렇게 축복의 말씀 주셨고요 이런 말 잘 안 하죠. 그런데 지난번 부활절 공연을 마치고는 당회장님 뵀을 때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을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또 당회장님도 우리를 품고 기도하고 계시니 여러분도 잘 준비하셔서 4월 은사집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마음껏 체험합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전해드리고자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의 말씀을 그대로 보장해 주시고 당회장님도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품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고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당회장님께서 1995년 8월 남녀장년 학예 수련회 때 증거해 주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제가 2012년대 방송 설교를 했었는데요.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대배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정글북이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모글리는 부모의 손이 아니라 정글에서 늑대에 의해 키워졌는데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몸은 분명 사람인데 겉모양은 사람인데 늑대의 손에 키워져서 늑대와 같이 울부짖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동화 속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처럼 야생에서 동물에 의해 키워지거나 인간 사회에서 격리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1920년 인도에서 늑대 무리와 함께 자란 두 소녀가 사냥꾼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1996년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침팬지에 의해 키워진 아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비교적 최근인 2007년에 발견된 캄보디아 정글 소녀, 러시아 늑대 소년 등 1920년 이후에도 80여 명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겉모습이 사람일 뿐 짐승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있었지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사람들과 거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하든 자신이 있던 야생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야생아의 과반수가 구조된 후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10년 안에 이유 없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정글북에서 늑대에 의해 길러진 주인공 이름을 따 모글리 현상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글리 현상은 야생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동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2008년에 새들과 함께 새장에 갇혀 사는 소년이 2009년에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소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가족이 있었으나 새장이나 개를 키우는 공간에 아이들을 넣고 동물처럼 사육했지요. 아동학대라고 하죠. 믿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런 아이들 역시 구출되더라도 모글리 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글리 현상을 우리 인생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어주신 빛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로 비진리와 죄악의 것들을 가르침받아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큰 희생과 값을 치르시고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 새롭게 가르침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사람의 본분을 찾아가야 하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앞서 말한 모글리 현상을 겪는 아이들과 같이 전에 어둠의 주관자에게서 배운 비진리가 좋고 편하다 하며 참된 행복인 빛의 자녀의 형상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어디에 순종하느냐, 누구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 전에 배우고 취하였던 세상의 것들은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하신 대로 변화되고 있지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행해온 비진리와 육의 것들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행실과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여섯 가지 분야, 생각, 마음, 눈, 귀, 입, 자세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길 원한다 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사람이지만 짐승을 보고 배우니 그 말과 행함이 짐승과 같이 되었던 아이들처럼 우리도 무엇을 기준하여 배우고 가르침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하여 배우고 따라 행하여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신랑 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은 주님께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셨으며 무엇을 보고 듣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 자세는 어떠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서로 비슷한 생각과 마음과 행함을 가져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좋아하는 식성이요 부부가 달라 보세요. 그럼 어디에 맞출 건데요? 한쪽에 맞추면 한쪽은 영 맛이 없게 식사를 하게 되고요. 또 좋아하는 취향도 같으면 얼마나 재미나게 서로 취미생활하며 살겠습니까? 또 서로의 교양이 같아야 불편함 없이 살잖아요. 근데 부부가, 신랑 신부가 한쪽은 교양이 있는데 한쪽은 교양이 없어요. 그러면 교양이 없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 보면서 왜 저렇게 구창케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교양 있게 살라고 하나라고 불편할 거고, 교양이 있는 사람은 교양 없는 상대를 보면서 이런 건 고쳐야 되는데 왜 안 고치지 하며 불편할 거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생각과 마음, 취미, 행함 같으면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죠. 즐거울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의 신랑 주님이십니다. 아직 이제 주님을 만날 시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신랑 되신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과 나를 비춰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못한 오늘은 생각과 마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만은 생각, 마음부터 고쳐줘야 이제 말과 듣는 귀가 행함이 달라지거든요.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이고 생각이죠. 주님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이루셨고 나는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고쳐갑시다. 그러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닮은, 쏙 닮은 신부가 되어지면 천국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죠. 그런데 빛 자체이시고 온전하신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그러니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아도 마음의 선과 사랑을, 진리를 채워가지 못하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이 사랑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진리 자체로 영적이며 온전하고 거룩하셨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사랑의 생각, 영혼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한 생각 등 선한 생각들로만 가득하셨지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생각이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느끼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행하셨지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천국을 생각을 많이 하셨죠. 더더욱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십니까? 선과 진리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영혼들을 위하여서 좋은 것만 주셨는데 악한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흠잡으려고 하고 책잡으려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 때로는 그들을 피하셔야 하기도 했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괴롭고 힘들다가 아니라 천국을 생각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천상의 시간들을 생각하셨고, 또 천국과 이 땅이 비슷한 것들을 찾고 아름다운 꽃을 보시면 천국에 있었던 꽃을 생각하셨고, 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 천국에 있는 생명수를 생각하셨고, 이렇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항상 천국을 느끼고 생각하셔서 마음의 평정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어도 본 듯,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험난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니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천국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또 올 봄은 꽃 한 송이가 필 때도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고요. 겨울을 지나면서 그 죽은 것 같았던 마른 가지가 이제 파랗게 새순을 돋을 때, 참 신기하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조의 섭리인데도 그렇게 봄이 되어지면서 새싹이 돋고 꽃봉오리가 맺고 그리고 꽃이 튀어나올 때 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라고 더 피부로 느끼는 그런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천국을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세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고 연단 중에도 기쁨과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넘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오셨기에 늘 십자가의 사명을 생각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이제 사명의 끝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난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고 괴로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주관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관받으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을 끊이지 않으셨고, 바쁜 사역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힘과 능력을 받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늘 품으시며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권능의 사역,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힘쓰신 사역입니다. 근데 그 수고와 헌신 뒤에 너무나 많은 고난도 있으셨습니다. 직접 고난 당하신 것은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 심적으로의 그 고통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 고통 중에 계시는데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금요철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부활주일에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도, 그러나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순교자가 되어지고 또 주님을 전할 제자들임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그때그때 교훈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짐은요 너무너무 무겁고 큰데,
예수님은 당신의 짐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이제 나는 부활 승천하는데 그때 남겨질 제자들, 그 제자들이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기고 또 권능을 받아서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길을 가야 할 텐데, 근데 그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니니 그들을 응원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는요 조금도 느끼고 생각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셨기에 제자들,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남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교훈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1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심 같이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가르치고 인도해 줄까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없어요. 내가 어렵고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이거는 없어요. 영혼들, 남은 제자들, 그들을 위해 생각하신 주님의 크고 넓으신 아름다우신 마음, 그 생각으로 가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민 중에 있는데 상대는 생각할 게 어려움이 없어요. 내 고민을 빨리 상대에게 알리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제 우리 나를 생각하지 말고요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 상대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 나도 이렇게 힘든데 상대는 또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상대를 더 위로해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럼 나는 누가 위로해 줍니까? 주님이,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크고 넓은 마음이요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은 것을 보아도 육의 사람의 생각과 다른 영적인 생각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물리칠 때에도 그들을 품에 안으시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영적인 교훈을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무엇이든지 다 천국복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깨우쳐주시는 성결의 복음, 이런 말씀들로 비유와 예화들로 가득하셨어요. 어떠한 것도 육으로 보고 느끼시는 게 아니었어요. 다 보고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영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자고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랬고요. 아, 저는 육을 갖고 태어났고 육의 사람이니까 육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또 세상도 살아가야 하니까 여러분 사업터, 일터, 가족 생각해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내 생각에 가득한 것은 영의 생각. 어찌하면 변화될까? 어찌하면 악은 모양으로도 버릴까? 어찌하면 주를 위해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까? 이런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육적인 생각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보고 또 생각하시는 것들은 항상 영이셨는데요. 많은 물질을 헌금하는 부자보다 훨씬 적은 돈을 들인 과부를 보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리하지 마시라고 강청합니다. 이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육의 아니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너무 많죠. 다 사람마다 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 기쁘고 즐겁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이해해주네 하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고난당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단호히 지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야, 이 정도 사랑도 없으신 예수님이다 생각되십니까? 육신의 생각, 사단의 역사를 단호하게 영의 말씀으로, 말씀의 권세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용납하시면요, 그냥 육신의 생각을 하는 육의 사람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는 듯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고마운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좀 위로해주고 좀 나를 위해서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육이에요, 그거는 비질리에요 얘기해준다면 서운한 게 아니라 고마우셔야 합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들도 쉽게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육에서 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당회장님께서 제가 전도사 때 입 안이 헐고 그랬을 때 아니 이수진 전사는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적어요?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피곤하면 입 안에 혓바늘이 돋는데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또 혓바늘을 돋았구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회장님이 그것을 들으시더니 아니 왜 그걸 믿음으로 이기질 못하냐고, 왜 육체로 그냥 주저앉아 있냐고, 믿음으로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서운하게 받았다면 저는 여전히 입안이 헐어서 이 지금 같은 때는 아마 매운 것도 못 먹고 음식 먹고 말하는 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혓바늘 하나도 안 돋거든요. 왜 그랬냐? 당회장님이 제가 믿음 없이 생각하고 있는 걸 영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영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서운하게 받질 않았어요. 아, 어떻게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서 잠도 잘 못 자서 그래서 지금 입안에 혓바늘 돋았다고 그러는데 당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믿음 없다고 말씀하실까? 저 서운하게 받지 않았고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왜요? 당회장님은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사셨거든요. 내 육체가 피곤하다, 힘들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이다, 그러니까 좀 내 마음을 알아달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이 오직 아버지 앞에 맡겨드렸고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할까 조금도 슬픈 일은 말씀하지 않으려 하셨고 믿음으로만 행군하시는 당회장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서운한 게 아니라 아, 내 믿음이 작았지,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졌지,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 피곤해도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도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면 아버지는 이런 거 다 고쳐주시고 또 강건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내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고 지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서요 누가 나한테 영의 말해주면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은사집회도 그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을 끼쳐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1월 은사집회를 하고 났더니요, 와 이게 몸의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진 되더라고요. 야, 당회장님이 이렇게 매번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월 은사집회를 하는데 중간에 환자 기도를 하는데 목이 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일꾼들도 놀라셔서 저를 걱정하셨을 텐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내 또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셔서 기도 끝까지 다 했었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저도 목소리도 또 체력도 더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는 금요철야 1부 설교를 하고 2부 은사집회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더 은사집회 때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면 치러도 응답도 더 빨리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저도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3월부터 설교와 은사집회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아니 지난달에 은사집회만 해도 목소리가 그렇게 중간에 가셨는데 중간에 목소리가 쉰소리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일부 설교까지 다 할 수 있냐라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버지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치료받고 응답받는 데 있어서 설교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이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지? 체력이 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만 했죠.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월 달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3월 달에는 설교도 합니다. 목소리도 가라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몸도 더 건강하게 하시고 3월에는 4월에는 은사집회 후 또 대입에 설교도 하는데 넉넉히 잘할 수 있는 체력 주세요. 이렇게 3월 한 달을 기도했는데 3월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붙드시니까 목소리도 상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게 됐고 또 4월 달 되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몸도 또 목소리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요 제가 어떻게 믿음이 좋아서가 하는 게 아니라요 당회장님이 하신 길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당회장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셨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셨지, 아버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으셨지, 영혼들을 위해 사셨지, 그렇게 나도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당회장님을 비추어 생각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행적들을 비추어 생각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행함으로 순종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 주시더라고요. 자, 영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도 아버지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어. 아, 나는 이거 부족해.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나 아버지, 저는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 부족해요, 부족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버지가 안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부족해요 하지 않고 아버지 저를 붙드시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고백, 기도, 생각으로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셨다. 이거는 바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기 쉽잖아요. 나는 부정적인 생각인가? 하나님 일을 하며 가족을 대하며 세상의 일을 하며 내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니 주저앉고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는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집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르치십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현실을 풀어가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육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육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야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 영의 방법은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도리어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세요. 이거 믿음으로 딱 받으세요. 일꾼들 혹여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구하는 게 무엇일까? 더 충성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를 찾으세요. 그런 영의 생각과 행함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바로 응답해 주시죠. 믿음의 생각, 생명의 생명과 소망을 주는 영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온전한 생각들로만 가득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당하신 일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괴롭고 어려운 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었던 건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사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생각하며 더 좋은 것을 갖고 누리고자 바라니 삶에 대한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하진 않으셨나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생각하니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내가 힘들었던 상황, 힘들었던 일들을 두고 생각하면 힘든 게 없어지든가요? 힘든 거 생각하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져요. 더 괴로워져요. 더 슬퍼져요. 왜 우울증이 듭니까? 괴롭고 힘들었던 걸 자꾸만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으니 그러니 우울증에 걸린다 세상 사람들 말하잖아요. 받은 상처, 괴로움, 아픔. 그런데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 누가 나를 힘들게 했으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근데 잊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생각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미움을 버리면 되죠.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아니요, 저 그 사람 미운 거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던 거, 그 사람이 나를 찔렀던 그 말이요. 그게 마음에 박히고 머리에 박혀서 자꾸 떠올라요. 저 미워하는 거 아니, 아니요,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도요, 네, 왜 가슴에다 왜 화살을 꽂고 사세요? 너무 괴롭잖아요. 자, 이거 빨리 뽑아내세요. 뽑아내는 건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선으로 채우면 돼요. 아직 그러하지 못하시면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요 이렇게 자꾸 육신에 생각해요. 괴로웠던 일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던 말들, 이게 자꾸 떠올라서 그 사람을 보면 자꾸 떠올라고, 그러니까 피하고 싶고. 그러니 아버지, 저의 이런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미운 말, 싫은 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이 떠오르고, 아버지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고, 당회장님 행하셨던 선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육신의 생각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힘들었던 상황과 일들, 상처받고 서운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괴롭고 슬퍼하지 맙시다.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까 생각하며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 전혀 없어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 안에 선이 있고 내 생각에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면 바로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천국입니다. 아무리 지금 괴롭고 힘들,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중에 있어도,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내 마음에 미움, 악이 없고 또 내 생각에 주님 생각, 진리 생각, 천국 생각하면 그런 상황도 괴롭고 슬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건 내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정신이 건강하면요, 정신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정신이 건강하면 내 육체도 건강해져요. 근데 내 정신 안에 미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내 우울증이 걸리고 속병이 걸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영의 생각, 선한 진리의 생각만 하신 것,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셔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육 간에 강건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종님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고, 우리 일꾼들, 예수님의 삶은 또 그 안에 생각은 어떠하셨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여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도 없이 바삐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환자나 문제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병든 자, 문제 있는 이들을 보면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애통하셨지. 아유, 저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치료해 줄 수 없어 하지 않으셨고요. 믿음이 저거 치료받지 못할 일을 할지라도 항상 마음 안에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리고 믿음 갖도록 만들어주시고,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예수님, 주의종님들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종이라고 타이틀만 있어서 종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처럼 온 마음과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득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간과 삶도 그렇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행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판단이나 악한 생각도 쉽게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그런 선한 생각, 사랑의 생각, 영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보셔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집시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청하고 순결하며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참으로 성결한 마음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나 행동, 마음 씀씀이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며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셨지요.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의 말로 크게 드러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만 듣고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시면 그러면 또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말을 통해 내 말과 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비질리, 불편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면 되겠고요. 또 상대도 그 말이 악하다 그러면 악이 많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내가 분별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상대를 이제 판단하기보다 우리의 마음, 입술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말처럼 속이는 사람도 있고 마음과 달리 거짓말을 하여 미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내 마음에 거짓이 없이 진실하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면 넉넉히 상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가룟유다의 대화를 통해 진실한 마음과 또 마음에는 악을 갖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는 이러한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선하게 말하려 하나 악한 모습을 감출 수 없었던 가룟유다와 오직 선과 진실된 말로 감동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는데 죽었다 예수님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가룟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며 여인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여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마리아의 행함을 책망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가룟유다는 돈을 사랑함이 도를 넘어서 탐욕으로 가득 찼고 지금 그 마음에도 없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이런 선한 마음도 없으면서 거짓된 말로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혹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다, 내가 돈궤를 맡고 있으므로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지금까지 내가 몰랐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여인의 행함이 합당한 이유를 진리의 말씀으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찌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선만 가득하시기에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마음 중심을 처음부터 훤히 다 읽고 계셨지만 굳이 그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필요 이상의 변론이나 상대를 찌르는 말 등은 일체 입 밖에 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속으로는 불편하고 싫은데 그것을 꾹 참으신 것이 아니라 진리와 긍휼,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자체가 입술의 선한 말로 나오신 것이죠. 바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온유한 마음과 악한 자라도 품어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선과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상대의 실수나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요예배 사랑장 17번 말씀과도 또 금요철야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에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과도 다 어울려지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의 선악의 정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요. 상대의 가벼운 과실만 보아도 싫은 마음이 들고
악한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상대의 잘못, 부족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사람도 있지요. 반면 상대의 커다란 허물을 보아도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신 중보 기도해 주며 진리의 말로 권면하거나 은혜를 끼쳐 변화로 이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알리면 허물이 있는 사람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기회를 잃게 하는 거죠. 싹도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당회장님은 우리 허물을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전하고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허물 있는 사람은 누가 내 허물을 알까? 항상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허물이 드러났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서 숨어 지내야 합니까? 근데 그렇게 힘 빼지 않으시고 힘 빠지지 않도록 용기 잃지 않도록 당회장은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아신다 할지라도 도리어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고 잘할 수 있다 하시고 또 주변에 알리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또 나아가서 용기를 내서 고백하고 그러니까 사명 놓지 않고 충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그러니 그 생각도 오직 선과 사랑 당회장님 혼자 계시면서 아 누구는 이런 죄 지었지 누구는 이렇게 악함이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그 사람을 생각하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에 떠나지 않으세요. 왜? 그 마음에 품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아예 잊어버리세요. 이러한 선한 생각과 행함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과 사랑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 어떻게 판결할지 예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을 구실로 예수님을 시험할 거리가 생겨 의기양양했던 그들에게 이 여인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답변에서 허물을 잡으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지요.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대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 아, 잘 됐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이런 올무를 놓은 것과 같이 악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께 지금 가늠하여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딱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묻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 거기에다가 이 여인을 이미 정죄해버렸어요. 저 여인은 죽여도 되는 여인이야 하는 정죄함. 악한 마음이 가득하면서 지금 그럴싸하게 선한 말로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가득한 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답을 재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연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하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으므로 그 무리들의 악함과 관계를 다 아셨지요. 만약 예수님께 조금의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아유, 악한 인생들이 나에게 책 잡으려고 하네. 아니,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것 같은가 봐. 내가 안다라고 좀 아는 척도 하고 그들도 깨우쳐 줄까? 라고 예수님의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패역한 자들이여,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보니 마음이 완악하여 나를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구나. 너희 마음속에는 이 가늠한 여인 못지않게 더 큰 죄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돌로 친다 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여인을 돌로 친 다음에는 너희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무리를 향하여 무시하며 각각의 죄를 지적해 찌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의 공통적인 죄를 본듯이 땅에 써 내려가실 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예수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들을 이렇게 그 너희들의 속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이런 악한 마음을 다 알고 있어 하고 드러내어서 지적하신다면 이런 표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은 조금도 생각지 맙시다. 마음에 두지 맙시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지금 말씀드린 게 그렇게 큰 악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드러내는 거 있는 거 있는 마음 들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선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죠. 선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
우리도 그렇게 선한 마음과 생각으로 행한다고 하면 내 주변의 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돼. 내 배우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내 자녀가 이렇게 말썽 피우고 속만 상하게 하니 하고 내가 속상하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말을 내시면 악한 상대를 할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고 모인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죄목을 들추어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교훈하셨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선과 사랑 이 두 가지 모두에 조금의 송사거리도 없이 완벽하게 성립시킨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치 않는다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율법자들은 악한 지금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러 나왔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단점에 대해 선악 간에 논하기를 좋아하거나 쉽게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진 자가 그 빚을 모두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적은 돈을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빚을 갚을 수 없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던 이와 같은 것과 다름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만큼 큰 잘못보다도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 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거 문제가 너무 큽니다.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내 형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상대에 대해 누구든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우리는 용서하고 안 하고 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아니 근데 용서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상대가 나에게 크게 잘못했을 때, 그때 여러분 용서하셔야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잘못도 쉽게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흠도 티도 점도 전혀 없이 완전 무결하시니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며 정죄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상대의 아픈 곳을 싸매 주셨습니다. 또한 죄인의 허물을 보시면 들춰내지 않으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돌이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그렇다고 모르는 척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선하고 사랑의 말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선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긍휼과 용서 그리고 진리와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둘러선 사람들의 악함도 깨우칠 수 있도록 하셨지요. 이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마음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심과 같이 마음을 낮은 데 두시며 가난하고 병든 자, 불쌍한 이들을 그 마음에 품으신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람들은 지금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니까 책망하고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거지 바디메오, 사람들은 싫다고 하는 피하는 이런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바디메오도 가까이 가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는 삭개오의 집을 찾아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깨끗해 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등 이외에도 가난하고 병약하며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다하여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낮은 데 처하라 하신 이 말씀을 몸소 실행하신 것이지요.
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 오히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며 사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 마음에 선과 사랑이 가득하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도 오직 주님을 닮은 선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또 시간마다 예수님의 선과 사랑을 말씀드리는 건 그냥 예수님은 이러하십니다 라고 알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주님을 닮는 것, 더더욱 신랑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 더하여 내 주변의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귀한 것을 나누는 구제와 봉사를 행하여 크고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품고 선대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을 보면 순간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누가 들어도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지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과 사랑의 마음, 그 행하심을 보았지만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구하다 사망으로 갔지요. 우리도 주님의 아름다우신 생각과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 해도 닮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빨리 닮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자신에게 비춰보십시오. 자신과 대입을 해보아서 아 나는 이렇게 못했구나 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악과 비질리를 정확히 발견해내셔야 돼요. 그냥 아버지 막연하게 아 저는요 착해지기 원해요 선해지기 원해요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선한 생각 선하신 마음 그런데 나는 어떠했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비교하여서 내 안에 있는 악과 비진리를 찾아내십시오. 내 생각 속에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는 미움이라는 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또 상대를 보고 상대가 잘 되고 부유하고 실력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기쁨을 잃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 욕심이 있음으로 인하여 바로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세상 사랑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등 악을 정확하게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이 어떠한 악에서 비롯되었나, 어떠한 비진리, 어떠한 죄의 속성에서 비롯된 육신의 생각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도 찾아내셔야 돼요. 아직 말로 행함으로 나오지 않았어도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도 정확한 악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발견한 악의 모양을 붙들고 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아무리 악한 마음과 깊이 자리 잡은 육신의 생각이라 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선과 진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노력할 때 변화되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멈추시면 안 돼요. 충만하게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끊임없이 해보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내 안에 악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변화됩니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변화되기 위해 흘린 눈물과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이런 소망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힘써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랑 되신 주님의 품에 당당히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선과 사랑으로 진리로만 가득하셨는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서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는 인정하여 불같이 기도함으로 변화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생각, 영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진리의 생각으로만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이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것이나 약한 손을 얹으시기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이다 노나까 오라르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스쿠이노